경기도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인접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하자는 통일경제특구법. 개성공단 같이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한 지역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왔고 20대 국회에서도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기도가 지연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경기도가 또 한편 빨리 준비를 해서 특구법이 지정되었을 때 바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주민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남북경협 전망과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구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행사에는 통일경제 분야 전문가와 도, 시군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지혜와 의견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준비된 특구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와 여야 입장차로 부침을 거듭한 통일경제특구법. 경기도는 국회 중앙부처에 법안 제정을 건의하는 등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